육군 제7,851부대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남동구와 계양구 일대에서 전투 지휘 검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기간 동안 일부 군용 차량과 장비 기동이 예정돼 있어 주요 이동로상에서 일부 교통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측은 병력과 차량 이동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통제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